안녕하십니까. 꿀팀입니다. 오늘은 골프화 추천이에요. 골프화 추천. 그러니까 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발 처돌이입니다. 신발 처돌이인데 어떤 신발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신발 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골프화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사실 골프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눈앞에만 3개고 4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꺼내지 못했지만 4개가 더 있고 그 4개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골프화들을 신었고 뭐 했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골프화 꼭 이거 사시고 쓰셔라. 제일 많은 분들이 신으시고 제일 핫한 골프화 딱 두 개만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 두 개의 최저가가 얼마고 어디서 어떻게 사실 수 있는지를 다 알려드릴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어떤 걸 알려주세요, 어떤 거를 궁금한데 이거 좀 미리 뭐 경험해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만 누르고 그냥 지켜만 봐주지 마시고 댓글로 충분히 많은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알려드리고 저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있으면 경험을 해보고 알려드릴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요즘 정말 20-30대 골퍼들이 굉장히 많이 신는 연습화거든요. 이게 연습화인데 조던 1 디자인을 한 아래는 나이키 골프가 되어 있는 이 연습화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코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여서 발가락 통증이 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션화로 신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지만 연습화로 저도 오늘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골프화와는 거리가 멀다. 골프화 추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예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푸조이 프리미어라고 해서 푸조이가 굉장히 골프화의 그 경력이 화려하고 전통도 화려한데 푸조이에서 아이콘이라는 전통적인 구두의 형상을 한 골프화가 있는데 그게 단종이 되고 그 다음을 입게 되는 게 프리미어예요. 저는 이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블랙은 제가 어저께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신으려고 가지고 간 뒤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구두형 골프화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게 편해? 저게 좋다고 지금 추천하는 거야? 저게 과연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도한데 왜 구두형 골프화를 추천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이 골프화의 성능이라든지 이 골프화가 얼마나 편한지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 신으십니다.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발목 수술을 한 뒤에 꼭 투어를 나오거나 대회를 나올 때 이걸 신습니다. 아시겠지만 타이거 우즈는 나이키 골프가 스폰서여서 모든 옷이나 모든 모자나 모든 그런 것이 다 나이키인데 이번에 사고가 나고 대회를 하면서부터 예외적으로 이 푸조이 프리미어를 신어요. 저도 이 구두형을 신기 전에 사용을 필드에서 했던 게 푸조이에서 나온 DNA라는 모델인데 저도 이것을 추천을 받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편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고 필드를 한번 갔다 오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요즘에는 그 보아가 대세지만 이건 또 이렇게 굳이 구두라서 땡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도 풀리지가 않고 이거는 진짜 돈값 한다고 봅니다. 푸조이에서 구매를 하시면 339,000원인가 349,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롯데온에서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상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각종 쿠폰과 뭐 할인을 다 받으시면은 18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반값이거든요. 필드화가 지금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드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사고 싶어서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굳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푸조이 프리미어를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 블랙이 있고 이렇게 올 화이트가 있고 화이트에 블랙이 있고 블랙에 화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올 블랙 혹은 올 화이트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이쁩니다. 그 다음에 푸조이에서 골프화를 사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푸조이가 조금 특이한 게 신발 사이즈를 엄청 낮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75를 신는데 DNA는 260을 신고 어떠한 거는 뭐 15에서 거의 많게는 20까지 낮춰서 신는데 이 모델은 한 사이즈만 사시면 됩니다. 저는 275를 신고 이것은 265예요. 제일 좋은 건 푸조이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그 모델을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푸조이 프리미어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골프 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직업을 받았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하러 오실 때 신으시는 신발이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이것은 사실 연습화 겸 필드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화도 사고 싶고 필드에도 가끔 신으러 가고 싶고 특히 여성분들이 신으시면 굉장히 예뻐서 보니까 저희 채널에 97%가 남성분이신데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에게 선물을 해주실 때도 이 골프화는 합리적인 가격에 아주 괜찮은 신발을 제가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맥주 마이
이 신발입니다. 아디다스에서 나온 코드 케이로스라는 모델인데 22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냥 왕좌를 지키고 있는 골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연습화로 정말 더할 나위 없고 실제 필드에서 신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거만한 신발은 지금 현재 아무데서도 안 나오지 않았나. 그 신발 추천을 이제 굳이 검색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신발에 대한 많은 그런 정보가 없으시거나 신어보신 게 없으시거나 하실 텐데 꼭 굳이 우리 비싸게 좋은 거 이런 게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합리적인 것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기 때문에. 왜 연습 장갑도 사실 올량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저렴한 걸 사셔서 오래오래 연습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코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냥 손으로 눌렀을 때는 아예 눌리지가 않을 정도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나이키 조던 같은 경우에 누르면 푹푹 꺼지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가 스파이크가 없고 스파이크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접지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발에 부담이 좀 덜어요. 우리가 필드에서 치실 때는 18호를 걸어 다니면서 치시기 때문에 발에 접지가 좋아야겠지만 연습장에서는 발에 접지가 그렇게 좋아버리면 발에 피로가 누적이 금방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파이크리스인 모델을 연습화로 추천을 드립니다. 필드에서도 발을 너무 고정이 되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특히 그렇거든요. 저는 필드에서도 사실 스파이크리스를 신고 싶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골반이 안 좋아서 살짝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골프를 치는데 이게 아래가 다 스파이크가 되어버리면 이게 확 고정이 되어버려서 제가 가끔 통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얘는 아래가 고정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에 피로가 누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무게가 조금 있어요. 신발에 무게가 조금 있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아래로 체중이 눌리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무엇보다 이쁩니다. 제가 보기엔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이만한 디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20대 30대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코드 케이오스를 꼭 구매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아디다스가 또 이걸로 하도 장사가 잘 돼서 23년 모델은 이 아무것도 없고 양말같이 이렇게 쭉 올려놓은 그런 디자인을 하나 선사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별로고 그냥 이 코드 케이오스 22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정사이니까 본인의 사이즈 정사이즈나 반 다운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반 다운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골프는 두꺼운 양말을 신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정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분들이 신으실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성분들은 주로 치마를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목이 긴 양말을 신으시는데 그렇게 딱 이 신발을 신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희한하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정보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추천을 해드리는 건 그냥 제가 느끼기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보고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알려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 이 신발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 신발은 이제 정가가 26만 9천 원인데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각종 할인을 다 때려넣어서 12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12만 800원인가? 거의 반값보다 저렴한 거거든요. 필드화는 쿠조이 프리미어, 아까 있었던 친구. 연습화는 아디다스 코드 케이오스 22. 연습화 겸 패션화는 맨 처음에 보여드린 나이키 조던 1. 사실 나이키가 골프화가 저는 저랑 맞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냥 이쁘다 정도지 이게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두 가지만 딱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독해주신 분들도 댓글로 필요하신 내용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